저번에 내가 먹어봤잖아.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좋더라고. 이 친구 내가 진짜 감동한 친구. 저번에는 내가 쌀떡으로 시켰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그러는 거야. 떡볶이는 밀떡이지. 그래가지고 밀떡으로 시켰어. 근데 쌀떡도 맛있었어. 끓이면서 떡을 넣는 거 먼저. 오뎅이 있거든요. 오뎅이 있었나 원래? 그때도 어묵 썰어서 잘라서 내가 넣었었던 것 같아. 기억난다.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 오뎅 어떻게 썰는 거 좋아해? 그냥 네모나게? 길게 가볼까? 그리고 네모나게. 답은 정해져 있어. 네모나게 해. 그냥 내 맘대로 해볼게. 삼각형. 매워서 들어가는 거. 딱 간을 보면서 가. 이게 벌써 이렇게만 했는데도 맛있어. 가을 끄고. 역시. 떡이. 해도 안 시켜버려. 이거 4인분 아니냐고. 물을 꽤 많이 넣어야 돼. 거의 다 넣어. 저기에 표시돼 있어? 물 더 첨가해 주세요. 어. 갖고 와야 될 수 있지. 몇 개가 들어있어. 와, 오뎅이 몇 개야. 이건 아이스크림 같이 되네. 그냥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네, 이렇게 놓고 그냥 끓으면서 이렇게 끓고 하면 돼요. 근데 다 먹읍시다. 떡볶이 넣는 거 알고. 이 맛을 어떻게 내는 거야? 이거를 안는 거지. 각자 하나씩 원떡볶이씩 하겠네. 1인분씩 주의하세요. 소스 맛있지? 달콤. 그때 언니랑 얘기했는데 소스랑 닭도리탕 소스가 나오네. 너무 맛있어. 밀떡이네. 밀떡 추천합니다. 쌀떡도 진짜 맛있거든? 맛있어. 견해떡볶이. 이게 보통 맛인데 이 정도면 매운맛은 진짜 아 도둑질이든 도전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먹으니까.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어도. 이건 어때? 여기 간장 찍어서. 빼먹는 밥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냥 찍어서. 꼬치로 먹어. 이게 거. 진짜 짠, 이게 찐이야. 맛있지?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좋아. 와, 바람 온 이것이 이렇게 와 이거지. 퉁퉁 불었어. 그냥 먹어도 돼. 여기 좀 먹어도 될까? 응. 쌀떡. 물떡이라고 하죠. 물떡. 딱 치즈. 응. 맞아. 너무 별미다, 그치?